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녹화하려는 것은 그 내신 대박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일정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에서 어떤 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신 대박이 성취가 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기초 지식이 충분히 쌓여 있다면, 장기간에 필요하지 않겠지만, 뭐 보통 대박을 노리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뭐, 40명인데, 보통 뭐, 한 30등 정도부터는 가능합니다. 20등도 가능하고, 뭐, 20등, 30등까지는,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20등부터는 보통 2등, 1등은 안되지만 2등까지는 1등은 특별한 넘사벽이 있죠. 2등까지는 가능할 텐데 그 왜 되지 않느냐면 첫 번째가 겨울방학 문제입니다. 겨울방학 때 기초학습을 충분히 해야 나머지 95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현재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이나 기본 공부를 미리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동아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2시부터 매년 20년 동안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12시간 팽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12시간을 좀 더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기본 이론이나 영어의 기본 이론, 수학의 기본 이론, 국어의 기본 이론, 기초 개념들을 다 해두어야 됩니다. 이제 이 기초 개념을 확장하고 자세히 해두고 해놓아야 나머지 90점에서 100점을 맞을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60점에서 90점을 넘어가는 과정이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방학 때 충분히 최선을 다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봄방학 때, 봄에 되면, 이게 1, 2월이라면, 1월달이라면, 뭐 12월달, 1월달이라면, 그러면 2월 달에는 이 봄방학 때 한 학기 전체를 스크랩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스크랩하는 방법은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럼 다섯 번 이상 읽었느냐. 읽게 되면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용어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기의 목차, 뭐, 배우는 대상의 난이도도 체크하고, 본인이 더 중심을 두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2월 달에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할 것을 좀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그거를 아, 이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이 쉽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바탕이 되겠고 이것도 바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개학을 되면, 보통 1주나 2주가 되려면, 아, 진도나 범위나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확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3월 달에는, 중학생의 경우에 총정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좀 빨리 나오는 편이라, 총정리, 올백이나 만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총정리들, 전과목, 그 요점 정리와 문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 내용, 요점 정리의 요점을 확인하고 빠른 속도로 외운 다음에, 자, 여기서 책도 읽어봤고 용어도 해결했고 책을 읽어서 스크랩을 했기 때문에 그 나오는 내용들의 기본적인 게 이 요점 정리에 충분히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못 풀더라도 빠른 속도로 쉬운 거는 풀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오답이 있으면 이 오답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에 맞추어서 뭐 시기를 정하고 내용을 압축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총정리 한 권 정도를 정리하게 되면 점수상으로 글쎄요 한 60점에서 70점, 뭐 기본 실력이 좋은 애들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면 85점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점수는 안 나오죠. 자,
자, 이렇게 2주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총정리 2주 동안에도까지도 책을 읽는 경우도 있죠.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러면 요거는 2주에서 4주 사이에서는 이렇게 총정리를 풀어주시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총정리를 다 빠르게 풀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점을 추가 해결해 가면서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뭐 제가 프린트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학했거나 학기 수업의 흐름에 맞게 프린트를 주고 프린트를 하는데, 이게 프린트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엔 자습서를 다 봅니다. 자습서를 언제 봐야 될까요? 이 시기에 봐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1단계고 2단계고 3단계라면 3단계에서 자습서도 봐야 되고, 4답 때 평가 문제집을 풉니다. 평가 문제집. 평가 문제집을 다 풀고 틀린 거를 과목마다 다 풀어야 되죠. 평가 문제집을 다 풉니다. 그러면 내용을 읽었고 교과서를 읽고 용어도 해결했기 때문에 자습서를 대략 1, 2주 지나면서 대략의 시험 범위를 정해서 자습서를 다 읽어보고 평가 문제집도 다 풀어도 충분히 됩니다. 심화는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더불어 이게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총정리를 풀어갖고 오 총정리를 풀어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정리를 하나를 다 풀게 되면 이 필요한 부분,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프린터로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곱셈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어려운 파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제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린터로 해결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프린트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거꾸로 이제 평가 문제집이나 참고서, 예상 문제집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을 먼저 해도 상관없고 총정리를 먼저 해도 좋고 두 개를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진도까지 다 풀고 옛날에 이전 점수까지 다 이전에 시험 봤던 나왔던 점수까지 최대한 빨리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도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전에 시험에 맞았던 점수까지 최대한 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빈출 문제라든가 최고 오답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족보닷컴만 봐도 이런 문제가 따로 있고 아니면 고난도 문제라든가 심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고난도 문제라든가 심화 문제를 문제집을 통해서 단련을 꾸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집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 단련 기간을 통해서 이전 점수, 이전 점수가 뭐 70점대를 맞았다면 10점 정도, 5에서 10점, 80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그래 자신감이란 게 막 엄청나게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붙은 이후에 이거를 고난도 문제와 여기에 총정리와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과 노트하고 학교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같은 데서 쓴 프린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런 걸 다 모아서 요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요점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다양한 문제를 풀 때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해놓고 이 요점 정리의 내용을 보면서 아 이런 거 문제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예상 부분. 요점 정리를 하다가 보면 이전에 자습서라든가 평가집 문제집과 아니면 총정리라든가 아니면 프린트에서 틀렸던 부분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교별 시험지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상위권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실전 연습을 계속하면서 이 틀린 것들을 계속 요점 정리에다 체크를 하면서 추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90점대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죠. 90점대까지. 근데 그 95점은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쓰고, 서술형 개념을 끊어 읽고,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이 서술형에 나갈 만한 것은 또 여기다 또 따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점 정리하다가. 자, 이렇게 서술형을 하다가 보면, 이제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뭐, 심화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보완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단련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내서 계속 이제 암기를 해야죠. 암기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계속 감을 유지하고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서는 이제 최고 난도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를 계속 꾸준하게 일정량씩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다시 볼까요? 자, 그러면 왜 대박을, 시험을 봤는데 대박을 치지 못하느냐, 자, 첫 번째를 볼까요? 이게 방학 동안에 기초함습, 기초학습, 기본 공부, 기초학습이나 기본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이나 필수적으로 쓰이는 용어나 개념이나 공식을 이해 못했다는 것이겠죠.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이게 마이너스 한 10점 정도를 잡아먹습니다. 자, 두 번째, 한 학기 전체 스크랩을 하고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 못하고 찾아놓지 못하고 전체 스크랩을 못하면 쫓겨서 이게 마이너스 10점 정도, 마이너스 5점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총정리를 한 권을 풀어서 빠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점 정리와 요점과 이 내용의 관계, 내가 공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면, 그러면 플러스 알파 시간의 효율성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 하지 못하죠. 공부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점이 됩니다. 평균이 무조건. 다 한 경우에도 총정리를 한 권 정도를 다 정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수업에 받는 프린트나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심화한다고 그러는데 이 심화를 하지 못하면 80점을 넘지 못합니다. 80점을 넘지 못하죠. 걸려버리죠. 자, 다음에는 이렇게 평가 문제집 참고서를 읽지 않았다는 것은 혼자서 독해하는 속도도 늦어지고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용 흐름을.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평가 문제집을 그 참고서에 나온 평가 문제집을 풀어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들의 수준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알지 못하니까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기준이나 누적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빈출 문제나 최고 오답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자주 출제하는 유형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고 오답이 나오는 걸 모른다는 것은 그 논점이 되는, 그러니까 상위권 80에서 100점 사이를 다룰 때 문제가 되는 이 요점, 문제 되는 요건에 대해서 심화시켜서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10점 정도가 항상 됩니다. 자, 친구의 요점 정리를 복사하거나 뭐 로또 요점 정리에 대해서 보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이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하게 문제 풀 수 있는 바탕을 못 만들었다는 것이겠고, 이 요점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뭐 한두 개가 더 틀립니다. 마이너스 2, 3점. 학교별 시험지를 연습해서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10점, 15점 정도가 되겠죠. 뭐 새 서술형을 최대한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 5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부 다 9주 시험을 본다. 시험 계획 지금 6주네요. 6주부터 11주. 그러니까 이게 8주가 좀 넘는데요. 그러면 두 달 반, 2.5달 정도가 되는 건데 시험 공부를 전부 다 하려면 2.5달, 여름방학까지 치면 세 달. 그러니까 3개월이나 4개월을 시험 공부를 그래야 한 번에 대박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처럼 똑같이 뭐 4주를 한다거나 3주를 한다거나 2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된 애들은 이 기본 과정을 다 스스로 평소에 다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계획도 시험 진짜 이제부터는 시험 공부를 하자,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자 하는 것도 1, 2, 3, 4, 최소 4주입니다. 최소 4주. 그렇다면 지금 4월 1일이 내일이니까 내일부터 시험 계획에 따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내일부터 시험 계획에 따라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자, 내일부터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책 내용 시험 범위 확정하고, 시험 범위 확정하고, 내가, 이 평소에 지금 생활 템포를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겠다 라고 하면 이 범위와 시간을 비례로 해서 시간표를 짜겠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하고 시험 범위의 분량. 근데 분량 범위 자체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교과서만 할 테고, 교과서요. 그 다음 조금 더 하면 자습서를 볼 테고, 자습서까지는 좀 그렇고, 평가 문제집까지는 풀어야지. 그럼 평가 문제 골라 이제 하나 풀 테고. 근데 여기에다가, 참고서. 참고할 수 있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나 문제집 한두 개 더 풀 테고. 그죠? 중학생이라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총정리를 한두 권 정도 풀 테고. 뭐, 세 권까지는 좀,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낭비고. 한두 권 정도 풀 테고. 그죠? 그럼 한 과목만 해도,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참고서, 학교 프린트, 거기다 노트, 거기다가 학원 프린트, 학원 교재. 이렇게 치면 벌써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 자, 이렇게 열 개인데 이걸 두 번씩만 반복해도 20회독이 됩니다. 20회독. 충분히 이렇게 20회독을 반복할 수 있느냐, 20회독을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물리적으로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박을 치고 싶으면 4달을 준비하시든지 3달을 준비하시든지 2달을 준비해야 대박이라는 것이 나오지, 한 달 열심히 공부한다고 남들도 열심히 하는데, 시험기간에는 당연히 15일 동안 시험기간에는 남들도 열심히 하는데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생이 자신이 대박을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들, 당연히 한 번, 두 번, 두 번, 뭐 평균 두 번 정도 본다고 치면 한 가지 교과서를 두 번 읽고, 자습서를 두 번 읽고, 그죠? 평가 문제도 두 번 읽고, 참고서도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도 두 번 읽고, 문제집도 두 번 읽고. 나중에는 여기에 처음이 힘들죠. 나중에 이렇게 이게 지날 때는 이게 문제풀이가 굉장히 빠르죠. 오답 문제, 학교별 프린트 할 때도. 왜? 이 내용이 정리되면 필요한 답, 확인된 답, 문제가 되는 답만 탁탁탁탁 찍으면 되니까. 점점 가속도가 붙죠. 속도가 붙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막 풀기만 하고, 뭐, 굉장히 대량으로 풀어서 순간 점수를 맞추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걸 충실하게 암기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애들한테는 밀립니다.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막 대량으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양이 너무나 많아서 중학교에 또 10배가 되어버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10배, 거기에서 또 10배, 그러니까 100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리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구축해놔야 고등학교 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봐서 애초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신 대박을 위해서 자기주도를 하려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들, 자기가 봐서 충분히 봐야 될 것들을 순서대로 쫙 늘어놓고, 이렇게 다시 봅시다. 교과서 봐야 된다 그랬죠? 교과서. 또 뭐 있죠? 평가 문제집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습서를 봐야 되네요. 아, 자습서부터 봐야 되는데. 아,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바꿔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세 번째, 그 다음에 총정리,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학원 프린트,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기출문제, 심화문제, 심화문제, 오답문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 그쵸? 뭐 이렇게 쭉 늘어놓고 필요한 시간,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교과서를 처음부터 모르는 걸 읽고, 뭐 시간을 다 용어를 찾는데 만약에 2시간, 평가 문제집을 자습서를 다 읽고 모르는 걸 찾아갖고 3시간. 자, 평가지 문제를 다 푸는데 뭐 5시간. 뭐 15시간. 그러면 여기 뭐 참고서를 읽는 데는 뭐 4시간. 프린트 이거 앞에서 다 봤으니까 이제 좀 빨리 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1시간, 이거는 2시간. 또 기출 문제를 푸니까 이거는 뭐 한 5시간. 심화 문제와 오답 문제도 그렇게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뭐 3시간, 5시간. 뭐 3시간, 5시간.
다음에 이거 뭐죠?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 푸는데도 뭐 한 2시간. 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과목을 하면서도 그래서 2, 5, 10, 10, 10, 20, 30, 35시간, 35시간에서 40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45시간을 나눠서 했을 때 이걸 20회를 보려면 2시간 안에 한 번, 이렇게 코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죠? 2시간에 한 번. 평가 문제제도 5시간이니까 이걸 다 풀고 틀린 거 정리해서 두 번. 자수도 빨리 다 읽고 모르는 것도 중요한 거 읽고 사는 거.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해야죠. 그러면 한 과목이 45시간이면 자, 국영수를 45시간씩, 수학은 더 많이 걸리죠. 국어가 45시간이면 영어도 45고, 수학은 3배를 잡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150시간. 거기다가 기타, 음미체, 과학, 사회, 나머지를 하게 되면, 총 필요한 시간이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총 필요한 시간을 하면 150, 200, 250,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전부 다 해서 50시간으로 치면 300시간이에요, 300시간. 그러면 하루에 학교 갔다 와서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쓸 수 있는 시간은 뭐라고? 3시간 정도 되겠나요? 3시간? 만약에 3시간이 든다면 며칠이 걸려요? 100일이 걸립니다, 100일. 그러니까 주말에 이걸 땡겨서 하고, 주말에는 몰아붙여서 해야 됩니다. 하루에 3시간 공부하고, 주말에는 9시간을 공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0시간이, 뭐, 순수 공부 시간이 100시간이니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게 코스가 두 달 코스, 100시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면 두 달 코스. 안 하면 세 달 코스. 평일만 하면 네 달이나 다섯 가지 코스가 되는 겁니다. 중간고사 하나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러면 중간에서 기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쫓기겠네요. 쫓기지만 그 나름대로 비율을 줄여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내신 대박을 위해서 몇 개월 해야 돼요? 최소한 100시간이니까 필요한 게 100시간 나눠서 나는 하루에 6시간, 5시간씩 하겠다. 그러면 5,20일이네요, 20일. 하루에 5시간씩 꼬박 하면 20일. 20일이면 하루도 안 빼고 5시간씩 하면 20일이니까 100시간이죠. 오, 아니다. 300시간이 필요했죠. 100일이죠. 300시간. 그러면 5시간씩 하면 60일이 필요합니다. 60일. 하루에 꼬박 5시간 해도 두 달이 필요합니다. 두 달. 그럼 대박을 치려면 두 달을 준비하셔야죠. 4개월이 아니라. 제가 내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점으로 쳐서 평소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신이 대박이 되는 것이지 시험기간, 시험계획에 대한 사조는 공부가 다 한 거에 대한 집중에 대한 계획이지 이제부터 수험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요. 시험기간의 계획이라는 것은 평소에 공부한 것을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리하는 계획이지 그때부터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두 달이나 네 달이 필요합니다. 전화 옵니다.